갑시다. 자, 별의는 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이제 쉽게 쓰여진 시와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일단 자기 반성, 자아 성찰 이걸 일단 먼저 박아놓고 가야 돼. 대신에 이제 조금 사소한 부분에서 달라지는 점은 있죠.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으로 주목해야 될 영역도 좀 있고. 그래서 먼저 좀 체크하고 갈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율 방식, 운율 형성 방식. 하나 먼저 잡고 가야 돼. 이건 더 이상 신경 안 쓰려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있습니다, 듯합니다, 입니다 자꾸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비읍니다 형태 있죠. 뭐뭐 비읍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 우리 요거 이제 어미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어미. 특정 어미를 반복하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너네한테 비읍니다를 반복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아. 너무 친절한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특정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끝! 특정 어미가 뭔지는 너네가 알아야지. 이거야. 괜찮습니까? 요거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죠? 운율 형성 방식 하나, 요게 체크해 두시고. 그렇죠?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 더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그냥 구조라서 먼저 얘기하면은, 이렇게 매 연마다 바뀌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4등분을 할 거야. 작품을 4등분을 하면은, 현재로 시작해서, 과거 얘기 잠깐 나오고, 다시 현재 얘기 나오고, 마지막에 미래 얘기 나오면서 끝나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4등분해서 내용 정리 좀 해두시면 돼요. 괜찮죠? 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잡아두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문 안에서 막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먼저 그냥 틀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잡아도 보면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 가을이라고 하는 거 하나 나오네요. 가을. 이게 이제 계절적 배경이잖아.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되는데 괜찮죠? 이 글씨가 조금 작을 수는 있는데 좀 봐주세요. 글씨를 키울 수가 없어. 그렇죠? 계절적 배경인 건데 이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게좀 있어요. 분위기. 뭐냐면은 이거는 하강의 이미지가 있거든. 그렇죠? 이막 낙엽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쓸쓸한 분위기가 나와. 그렇죠? 하강의 이미지,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 일단은 첫 번째 연에서 일단 이 작품이 별로 되게 발랄하고 활기찬 느낌은 아닌 거야, 벌써. 괜찮죠? 이 화자도 지금 쓸쓸함을 느낄 거거든. 자, 그때 두 번째 연 갑시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아무 걱정 없대요. 여기까지 일단, 순수한 화자의 모습이에요. 순수함. 그렇죠? 순수함. 깨끗함.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함, 깨끗함. 괜찮죠?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슴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요 별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네요. 별. 그렇죠? 이 별이 본문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오거든요. 별 같은 경우에 조금 이두 번째 연에 나오는 별이랑 그 바로 밑에 내려가시면 세 번째 연에 별또 나오죠.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 두셔야 돼요. 별, 별. 그렇죠. 별, 별. 이게 2연에 있는 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냥 회상의 매개체라고도 설명하고. 과거를 이제 떠올릴 거거든. 그러니까 내 진짜 별이 아니야. 괜찮습니까? 화자가 진짜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됐죠? 자, 가슴 속의 별이라고 했잖아. 가슴 속에. 아, 가을 속의 별이라고 했잖아. 괜찮습니까? 아니, 가슴 속의 별은 다음에 나와서 그래. 이후에 나와서 그래. 그죠? 그러니까 회상의 매개체이자, 아, 미안해요. 지금 내가 잠깐 세 번째 연의 별이랑 혼동해가지고 두 번째 연의 별은 화자가 지금 별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별이잖아. 이걸 보면서 내가 생각에 잠기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실제 별로 봐주셔야 되는 거야. 3년의 별이랑 구분해야 된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을 속의 별과 내 가슴 속의 별, 그렇죠? 이게 다른 거지, 됐죠? 자, 회상의 매개체로서의 별이었고, 됐죠? 요것도 역시나 그러니까 순수함, 이미지가 있어요. 순수한 이미지라고 하자, 됐죠?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두 번째 연까지. 자, 세 번째 연 내려가 볼게요. 세 번째요. 자, 이때 이제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 나오죠. 가슴 속에 새겨지는 별.
이건 이제 실제 별이 아니죠. 이게 이제 화자가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억. 간단하게. 추억 생각하시면 돼요, 추억. 됐죠? 화자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어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지만 바로 위에 나온 가을 속의 별을 세는 것과 가슴 속의 별을 떠올리는 것. 괜찮습니까? 이두 개가 좀 이미지가 달라지죠? 자, 이 가슴 속에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못 해는 것을 셀수 없이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괜찮죠? 이때,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여기에 뭐 의미를 갖다가 부여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의미보다는 표현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아침이 온다가 이게 뭐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그쵸? 실제 현실적으로 아침이 되면은 해가 뜨니까 별을 못 보잖아. 그쵸? 더 이상 별을 보면서 내 가슴 속에 별을 떠올릴 순 없겠지.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밤이 남았다. 아직 내일 밤에 남았다. 마음에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유가 남았다. 괜찮죠? 됐죠? 그리고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았다. 내 청춘 아직 한참 더 남았어. 괜찮습니까?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 됐죠? 요런 의미를 부여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요거만 체크할게요. 까닭이요, 까닭이요, 까닭입니다. 그렇죠? 반복했죠? 반복했죠? 문장 구조 반복이에요. 운율. 됐죠? 의미 강조. 괜찮죠? 이해되시나요? 사실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도 주목하는 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은 주목하셔야 돼요. 가슴 속에 새겨지는 별까지는 주목하셔야 되는데 까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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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절을 뭐 이렇게 출제자가 주목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내신이니까 체크는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됐죠? 요런 거 정도 잡아두시고 이제부터 정작 중요한 거예요. 자.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딱 봐도 지금, 그죠? 딱 봐도 별 하나의, 별 하나의, 별 하나의 반복 들어갔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라고 하는 별을 통해 떠올리는 화자가 생각하는 그리움의 대상들이거든? 그리움의 대상? 또는 회상의 대상? 그죠? 이거를 나열해 놨잖아. 열거했다라는 말 써요. 열거. 그러니까 지금 표현상으로 반복, 열거. 괜찮습니까? 물론 별 하나 별 하나 별 하나 이 부분이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셔도 문제 없죠. 됐죠? 그럼 지금 우리 체크했던 거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특히나 어머니는 두 번이나 나왔네요. 그죠? 어머니는 두 번이나 나왔네요.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죠. 반복을 통한 그리움의 강조. 괜찮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이거 쓸쓸함 있죠? 쓸쓸함. 쓸쓸함.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그리움의 대상으로 떠올리는 것들이니까 지금 이 소재들은 전부 다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이 화자는 쓸쓸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막 거부하거나 멀리하거나 떨쳐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쓸함도 긍정적으로 지금 수용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됐죠?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서나 자세라는 게 있어. 쓸쓸한 건 나쁜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고. 이 작품 안에서 화자는 쓸쓸함도 긍정적인 무언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까지 그림의 대상으로 떠올렸네. 문제 없죠? 자, 여기서 한번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잘라주시면 돼요. 현재 이야기였어요. 괜찮습니까? 현재 이야기. 자, 계속 갑니다. 넘어갈게요. 내려가서. 자,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해져요. 자, 어머님. 됐죠? 하면서 뭔가 주절주절주절주절 하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야, 우리 1교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 어머니 불렀잖아. 어머니가 뭐가 돼? 청자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부분까지는 화자가 뭐 했어? 혼잣말 했잖아. 혼잣말 두 글자. 독. 백. 괜찮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야. 이 전까지는 독백적인 어조였단 말이야. 괜찮아? 근데 지금 요 우리 세 번, 이번 번째였냐? 네 번째였냐?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어머님이라고 하는 구체적 청자가 생겼지.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말을 건네는 어조가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어조가 바뀌어요. 독백적인 어조에서 말을 건네는 어조로. 그리고 이 말을 건네는 어조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대화체를 사용하였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죠?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잠깐만 작품에서 빠져나와서 한 가지 내용만 추가하고 갈게요. 내신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자, 말을 건네는 어조랑, 됐죠? 말을 건네는 어조. 얘는 화자가 일방적으로 청자에게 말하는 거야. 문제 없죠? 괜찮죠? 근데 얘랑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화 형식이라는 거 구분하셔야 돼요. 대화 형식. 대화 형식은 화자 A랑 화자 B가 말을 주고받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화자 B. 화자가 둘이 나와야 돼. 화자가 둘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얘가 나한테 대답하고. 그럼 말하는 사람이니까 둘다 화자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작품 있지. 자, 어머님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이 작품 안에서 어머니가 화자한테 대답을 하지는 않는다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랑 대화 형식이 쓰였다라는 건 다른 거라고. 괜찮습니까? 요거 말장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 주의하셔야 되겠죠? 엄연히 말을 건네는 어조까지만 맞아. 됐습니까?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앞부분까지는 독백적인 어조였지만, 어머님이라고 청자를 밝혔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 화자가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가 되는 거라고. 문제 없죠? 오케이. 본문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물결, 폐, 경, 혹, 어린 소녀들의 이름, 계집애들의 이름, 이웃 사람들의 이름, 비둘기 강아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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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들의 이름. 됐죠?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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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또뭐 했어? 열거했네요. 괜찮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과. 문장 구조도 반복되죠? 됐죠? 당연히 얘네는 운율 형성이 있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얘기하는 애들도 전부 다 그리움의 대상들이잖아. 그죠? 그리움의 정서 심화하고 있는 거지. 괜찮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구조적인 거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너네가 뭐 그냥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라서. 야, 바로 이전에까지 이 앞에 페이지에 우리 정리했던 내용들 보면 연급은 확실하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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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근데 여기 갑자기 문장이 길어졌죠. 그렇죠? 글 형태가 달라졌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산문적인 문체가 사용되었다. 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해요. 우리 얘기했잖아. 산문, 산문, 산문. 운문이라는 게 있고 산문이라는 게 있다고. 운문은 운율이 있는 글이야. 산문은 그냥 줄글이거든요. 소설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이 전까지는 운문의 문체였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글의 모양이 소설처럼 돼버렸지. 그래서 산문의 문체가 사용되었다라는 말 가능해진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요 지금 부분에서 이게 되게 난이도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막 여기 한 부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때려 넣어졌잖아.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간다. 체크. 자,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한 번만 더. 첫 번째, 어조가 바뀌는 부분이지? 괜찮습니까? 어조가 바뀌는 부분. 두 번째, 문체가 바뀌는 부분이지? 운문의 문체에서 산문의 문체로. 괜찮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문장에 사용된 표현에 집중해보면 열거와 반복이 사용된 거지. 괜찮습니까? 됐나요? 전부 다뭐 때문에? 이거예요. 전부 다 이거예요. 운율을 만들거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사실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너네가 이게 지금 시험을 앞두고 공부한다가 아니라 이 작품을 그냥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갑자기 모양이 바뀌었잖아. 그럼 사람이 막 후루룩 읽어 내려가다 갑자기 느려진다고. 주목하게 된다고. 그냥 딱 그거예요, 그냥. 됐죠? 넘어갑시다. 자,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중요합니다. 멀리 있대요. 멀리 있대요. 됐죠? 너무나 멀리 있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니? 자, 너무나 멀리 있답니다. 뭐처럼 별이 멀듯이. 됐죠? 이렇게 갑시다. 별이 멀듯이. 비유했죠? 비유적 표현. 괜찮죠? 엄연히 이야기하면 직유죠? 직유법 사용한 거죠? 괜찮습니까? 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뭘 얘기한 거야? 자,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 있잖아.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이 전부 다 멀리 있다고. 아, 그리워하는, 아, 이렇게 가자. 그리움의 대상들과의 거리감. 됐죠? 또는 단절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자. 윤동주의 시는 시대적 배경이 전부 다 언제? 그래,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단절과 거리감 있죠? 이게 전부 다 현실의 암울한 현실로 인한 거라고.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로 인한. 됐죠? 문제들인 거라고. 그죠? 납득되나요? 그러니까 또 지금 이걸 생각한 거야, 윤동주라고 하는 작가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워하는 대상들이 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나로부터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쉽게 쓰여진 시에서 동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괜찮죠? 자, 그때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했냐가 문제지. 당연히 저항 못 했겠지. 내려갈게요. 내려갑니다, 이제. 슬슬 나와요. 자,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됐죠? 여기 북간도라고 하는 게 고향이에요. 고향. 화자의 고향. 됐죠? 그냥 어머니도 역시나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었고, 어머니와의 거리감, 단절감이죠? 그렇죠?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거리감. 됐죠?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 언덕 세모 하나 쳐줄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이름자를 쓰고 덮어버렸다가 중요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 이름을 썼어. 근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덮은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보고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현실, 순응적,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쓰던 말 있잖아.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자아 성찰 얘기 나오는 거야. 자기 반성 얘기 나오는 거야. 괜찮습니까? 아, 내 이름자를 썼어.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러워. 됐죠? 그래서 덮어버렸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문제 없어. 여기 우리 하나만 추가해 놓을게요. 이건 이제 학교 프린트나 뭐 이런 데 교과서에 들어갈 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마 이제
구두로만 설명하셨을 순 있어요. 실제 역사적 그리고 현실적인 배경을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건 이제 너네한테 이게 보기 박스도 있잖아, 박스. 그 형태로 언급하고 슬쩍 얻는 경우인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 작품을 쓰기 직전에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이 창씨개명했어요. 실제 그 알죠? 우리나라 이름 안 쓰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거. 그래, 창씨개명 직후라고. 창씨개명 직후.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확실해지죠. 내 이름이 왜 부끄럽겠어? 일본 이름이잖아. 일본 이름 이제 내 한국 이름이 아니라 일본 이름이 된 거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다지. 그렇죠? 현실에 저항하지 않은 자신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런 얘기가 덧붙을 수 있어요. 약간 그 보기의 형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쪽팔리겠지. 그렇죠? 나는 지금 저항해야 하는 지식인이잖아, 게다가. 대학까지 나온. 근데 저항하지 못하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굴복이랑은 다르죠. 굴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윤동주가 왜냐면 이후의 내용이 아직 남아있잖아. 근데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은데. 굴복은 한번 개겨 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아니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굴복은 무릎 꿇었다예요. 그냥 무릎 꿇었다기 때문에 현실에 저항하지 않은 거니까 굴복했다라고 해도 문제는 없죠. 됐죠? 자, 덮어버렸습니다. 내려갑시다. 자,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실해지죠? 부끄러운 이름? 됐죠? 내 이름이 부끄러웠다 되는 거죠? 중요한 거로 나오네요. 벌레. 별표 치세요. 이거 너네한테 물을 겁니다. 학교에서. 괜찮습니까? 자, 이 벌레. 울고 있는 벌레지? 그리고 슬퍼하는 벌레지? 자, 실제로는 뭐야? 내가 슬픈 거라고. 실제로는 내가 부끄러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화자의 정서를 투영한 대상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대신에 화자의 정서랑 대상의 정서가 같으니까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학교에서 이거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던데 감정이입이랑 객관적 상관물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상관없는데 아직까지는 하셔야 돼요. 1학년 동안은.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자. 야, 객관적 상관물은 이게 일단 이거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이 됐건 감정이입이 됐건 화자의 정서를 어떤 대상에 비추는 건 똑같아요. 제가 기뻐, 제가 슬퍼, 저 새가 기뻐해, 저 새가 슬퍼해, 내가 기뻐, 내가 슬퍼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대신에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랑 대상의 정서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고. 그렇죠? 이거 기호로 어떻게 쓸 수가 없네.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갈게요. 펜으로 써야겠다. 자, 얘네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괜찮습니까? 객관적 상관물은 이래요. 감정이입은 무조건 같을 때만. 같을 때만. 괜찮습니까? 이걸로 구분하는 거야, 둘은.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객관적 상관물이 더큰 범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네들한테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만 얘기해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1학년 때까지는 내신에서 꼭 이걸 좀 구분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해두는 겁니다. 문제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벌레지, 벌레. 벌레는 부끄러워하는 벌레, 우는 벌레, 슬퍼하는 벌레. 실제로는 내가 부끄럽고 슬프고 울고 있고. 그래서 같으니까 감정이입이 되죠. 문제 없죠? 이렇게. 내려갑시다. 그러나, 됐죠? 그러나, 겨울 세모가 지나고, 나의 별 네모에 봄이 오면. 됐죠? 상징적인 거라서 체크한 겁니다. 겨울은 일제강점기예요. 흔히 얘기하는.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나의 별 뭐겠니? 그걸 조국이겠지. 우리나라겠지. 됐죠? 나의 조국에 봄 광복이 찾아오면 되죠? 자, 이때 갑시다.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됐죠? 표시만 일단 먼저 할게요.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가 묻힌 언덕 세모 위에도 풀 동그라미가 부성할 것이다. 됐죠?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자, 무덤에서 잔디가 자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봄이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의 섭리라고 이건. 됐죠? 문제 없죠?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냥 이거는. 괜찮죠?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가 똑같아? 자,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이건 사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무덤이에요. 내 무덤 위에 자랑처럼 풀이 자랄 것이다. 풀. 생명. 희망. 그렇죠? 이상.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이런 게 잘할 걸.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 이름자가 묻힌 내 무덤 위에서 이런 것이 새롭게 생겨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죽네. 괜찮습니까? 이게 윤동주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야, 첫 번째. 지금 나는 어땠다고? 지금까지의 나는? 저항하지 못했다고. 현실 순응적이었다고. 괜찮습니까? 소극적인 자아였어. 근데 중간에 뭐 했어?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자아성찰했지. 자기 반성했지. 부끄러웠지.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바뀌어요. 뭘로? 내 한몸 바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내 한몸 바쳐를 보통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 희생적 태도라고. 그리고 의지적 태도가 되는 거고, 저항적 태도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이맨 마지막 년이 미래 얘기야 결과적으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난 이렇게 할 것이다야 결과적으로. 괜찮나요? 그래서 별에는 밤이라고 하는 작품도 표면적으로 사용한 시어나 표현 이면에 들어가 있는 내면적인 상징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묻기에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묻기 참 좋죠. 그리고 게다가 심지어 쉽게 쓰여진 시랑 별에는 밤이랑 두 개를 동시에 넣어놨지?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에서 태도, 그쵸? 그 다음에 시적 의미, 그쵸? 이런 것들 막 갖다가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가장 단편적인 거 가볼까? 아까 우리 있었다고 등불을 밝혀, 그쵸? 밤을 내몰고 아침을 맞이한다. 밤과 아침이라고? 여기는 뭐라고 했어? 겨울과 봄이라고. 괜찮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겁니다. 개별 작품을 따로따로만 정리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작품과 작품을 엮어서 이해하세요. 항상. 우리한테 무조건 시험 그렇게 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이 되냐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아니라,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보기가 어떻게 되겠어? 가와 나는 모두, 가는 나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 이거 나온다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상호, 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작품끼리 붙여서 이해하는 거. 그거까지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 없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합시다.